네, 금융감독원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카카오가 시세 조종을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지요. 이와 관련해서 어제 카카오 투자 총괄 대표가 구속된 데 이어서 금감원이 김범수 전 의장에게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민 기자. 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 김범수 카카오 전 이사회 의장에게 오는 23일 오전까지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당시 불거진 주가 시세 조종 혐의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특사경은 지난 8월 김범수 전 의장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서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분석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해당 작업을 통해 김범수 전 의장이 시세 조종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받았거나 지시했을 가능성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금감원 특사경에 따르면 지난 2월 카카오는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억 원을 투입해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하이브 공개 매수 가격 이상으로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SM 인수를 놓고 경쟁이 벌어지던 상황에서 카카오가 의도적으로 높은 가격에 주식을 사들여 공개 매수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건데 카카오 측은 이를 부인해왔습니다. 또 특사경은 주식 대량 보유 보고를 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본인이나 특별 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의 합계가 발행 주식 등의 5% 이상이 될 경우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등에 보고해야 합니다. 한편 지난 13일 시세 조종 관여 의혹이 제기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이 신청됐고요. 이 가운데 배재현 대표는 어제 구속됐습니다. 네, 카카오에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년 전에는 카카오 먹통 사태가 발생해 파장이 컸었고 주식 매수 선택권, 스톡 옵션과 관련한 논란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0월 15일 SK CNC 판교 데이터 센터 화재로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는 5일 하고도 7시간 30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이 서비스 장애의 여파도 국민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비롯해서 카카오 모빌리티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등 공동체 서비스 전반에 퍼져 있어서 전 국민의 불편을 야기했습니다.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 발생 이후 경영진 리스크까지 잇따라 부각됐는데요. 2021년 이른바 스톡옵션 먹튀 논란으로 자진 사퇴했던 류영준 전 카카오페이 대표를 지난해 다시 비상근 고문으로 위촉한 사실이 알려진 게 대표적입니다. 또 카카오톡 먹통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남궁훈 전 카카오 대표도 스톡옵션 행사로 94억 원의 차익을 챙기면서 주주들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남궁 전 대표는 CEO 내정 당시 카카오 주가가 15만 원이 될 때까지 사실상 스톡옵션을 행사하지 않겠다며 주주들과 약속한 바 있습니다. 또 올해 9월에는 카카오의 재무그룹장이 법인카드로 1억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결제해서 노동조합이 배임 횡령 혐의로 현재 경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